오후에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들이 많았는데요. 정체 전선이 북상하면서 밤부터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집중 호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11개 시군에는 내일 새벽에 호우특보가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30에서 80, 일부 지역은 120mm 이상입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폭염도 찾아오겠습니다. 내륙 지역은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폭염특보가 내려질 수도 있겠습니다. 낮 기온 나주와 화순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7도, 구례 31도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30도, 영암과 해남 31도로 오늘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내일 장맛비가 그친 뒤 모레부터는 폭염과 함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월 24일 뉴스 7,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